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좀 유익한 정보와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기획한 코너고요. 선인장 이야기 1화,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주제의 근간은 이동철 선생님의 농장 홈페이지에서 연재하고 계시는 농장일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원문을 확인해 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육식물 금. 금이라고 하는 것, 식물 업계에서는 난에서 좀 유래를 했다고 하고요. 그것이 발전돼서 이렇게 선인장이나 기타 다른 다육식물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육식물 금들이 좀 각광을 받기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 금에 대한 뭐 정의부터 인장의 삼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색소 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식물이라면 이렇게 초록색을 띠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요 아이들은 알비노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얀색 혹은 노란색 혹은 뭐 빨간색 이렇게 색소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색감을 가진 아이들이 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란색, 노란색이나 황금색을 지칭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은 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변종의 그런 색소 변이를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름다운 그런 다육식물이고 원예학적 가치를 가진 아이들이지만, 일반 여러분들께서 다육식물을 구매할 때, 그리고 뭐 기르실 때좀 알아두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지금 이 아이는 수전옥 금이라는 선인장이고요. 사이즈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몸통은 아주 다 금으로 돼 있죠.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아주 선호할 만한 그런 스타일의 선인장 금이고요. 그러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할수 있는 그런 엽록소를 가진 세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이 매우 더디고 관리하기가 아주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는 조금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실 초보자분들보다는 조금 다육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 고수분들께서 가져가시면 더 좋은 그런 아이들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금이 다양하게 골고루 엽록소와 금의 그런 비율이 5대5 혹은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60, 70%의 퍼센티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딱 봐도 예쁘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광합성을 할수 있는 엽록소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금도 골고루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개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명심해야 될 부분,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금의 그런 속성을 가진 다육식물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금전적인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속성으로 키우는 그런 일부 농원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모두 전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접목을 해서 금의 속성을 가진 아이들을 속성으로 재배해서 아주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엽록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이 아주 더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목을 하다 보면 아주 폭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접목대를 제거하고 뿌리를 내려서 키우신다고 하더라도 뭐 분갈이를 하시거나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네, 부족한 부분이 좀 생긴다면 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이든 개체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에는 선인장이라면 실생 씨앗부터 키운 개체인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네, 그 아이들의 태생 이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 구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관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아름다운 다육식물이라고 해도 쉽게 죽어버리는 그런 아이들이라면 사실 그 아름다움의 가치는 오래될 수 없는, 오래갈 수 없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다육식물을 선택하거나 구매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유아이들을 반려식물의 한 친구로서 예쁘게 키우시는 일만 남으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찍어보고자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금에 대한 주제를 좀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설명해 드린 것보다는 실제로 이동철 선생님의 연재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다육식물 취미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시는 것도 어떨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고 굵게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볼 생각인데요. 이 영상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을 통해서 인장의 삼촌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장의 삼촌이 최대한 공부하고 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거의 8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기까지 여러 번 영상을 좀 나눠서 찍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관심,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